아드님이 이제 세 분 계시는데 큰아들 밑에 쌍둥이 아드님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쌍둥이. 근데 태어날 때 굉장히 그 힘들게 태어났다. 아, 왜 무슨 일이 조금 있었나요? 아, 이거 좀 걔네들 얘기하면 마음이 항상 마음이 아픈 건데 여섯 달 반 만에 나왔어요. 아. 인큐베이터에 한 두 달 정도. 아유. 600g이면 어느 정도. 어머머. 아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한 4, 5년을 거의 막 촬영하다가 밤에 전화 오면 덜컥 내려가. 그러니까. 네. 여보, 우리 찬이가 귀가 안 들린대. 우리 진이가 눈이 안 보인대. 막 이걸 오랫동안 겪은 거예요. 진짜. 아유. 근데 걔네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죠. 건강, 네. 너무 건강하죠? 너무 건강하죠. 아유.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 좋겠어요. 네. 이야기를 알거든요. 이게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니까 막 진짜 갑자기 숨을 안 쉬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 또 막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선생님도 진짜 마음 아프셨겠다. 걔네들 때는 제가 이제 산속에 집을 있거든요. 그게 공기가 워낙 좋으니까 애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예. 다행입니다. 사회 중학교 들어갔어요. 병원 평생 갈 일은 이제 앞에 다 몰아간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 아, 너무너무 지금 건강합니다. 네. 자, 우리 저 최강 배달꾼 네 분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각자가 예. 최강인 분야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있겠죠. 예. 예. 공영표 씨부터. 네. 아, 네.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뭐예요? 최강 행복남. 행복남이다. 네, 많이 행복해 보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예요? 제가 이제 비교 사진이 있어요. 좀 제가 살집이 좀 올랐을 때랑 살이 빠졌을 때 두 가지를 이제 비교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트위터를 하시는 분께서 살집이 오른 그 왼쪽 얼굴이 행복해 보인다. 아, 표정이.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쉐입이 좀 나오고 말랐을 때는 좀 행사가 좀 제가 좀 시크해야 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무표정하게 이렇게 표정을 딱 잡고 찍은 거고. 그때 살찔 때는 좀 약간 밝은 행사장이어서 이렇게 웃고 찍은 건데 행사장 분위기 때 그 사진을 비교를 하니까 네. 근데 실제 봐도 저 옆에 그 보이는 사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긴 하네요. 아무리 봐도 그래. 같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제가 저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라 근데 간과했던 게 행사를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기 친 상태로 행사를 다니니까 그게 증거가 많이 남았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대단한 게 오디션 봤을 때는 약간 살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계신 제작진분들이 아 근데 살이 좀 쪄서 바로 쫙 빼서 나타나고 우리 학생이 필요한데 넌 왜 아저씨가 왔니? 다시 학생으로 돌아줄 수 있겠냐? 해서 좀 급하게 한 8kg 정도를 감량하고 와, 너무나도 감사하게 캐스팅이 됐었죠. 아, 네. 대단하다. 근데 이게 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씬별로 좀 얼굴이 좀 약간씩 좀 달랐다고. 응팔 때. 혼났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심한 때는 뭐 문 열 때, 문 닫을 때가 좀 그렇죠. 예, 예. 촬영이 저희가 스케줄을 짜다 보면 뭐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장소 섭외 사정에 따라서 또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촬영하면서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던 와중이라서 초반 때 문 앞에 서 있을 때를 찍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촬영이 한 2주 정도 흘러서 살이 좀 빠져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찍었는데 서 있어서 감정 추스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말줄을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연결이 안 맞는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좀 약간 곤란했었던 적이 있었죠. 자, 다음 선우재덕 씨는 예, 예. 어느 분야 최강? 뭐가 좀 최강인가? 네. 저는 최강, 저는 기적남이라고 할까, 기적남. 예. 기적. 기적. 예. 무슨 기적? 저는 죽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죠. 예. 어떻게? 교통사고로 했나? 교통사고로? 예. 덤프트럭을 받았는데. 160번을 돌렸지. 덤프트럭을 형님이 덤프트럭을 서 있는 덤프트럭을 밑으로 들어갔죠. 아이고. 갑자기 의식이 있는 건 근데 막 문을 두드리는 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 내가 사고가 났거든. 이 몸이 축축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동맥이랑 식도가 있잖아요. 어머머. 진짜 위험하죠. 손을 이렇게 막아서 내가 무의식 중에. 진짜. 그리고 또 잠깐 의식처럼 앞에서 들어가면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지나가는 택시가 서준 거예요. 어머머. 그리고 또 의식이 이러는데 좀 있다가 의식을 딱 차렸는데 크게 한 가운 입은 사람이랑 의사 선생님들이? 네, 간호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눈을 딱 떴더니 붕대에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 수술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네, 마치 다 풀리고. 큰일 났다. 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야, 엄마, 너 어떻게 됐어? 어디가 어떻게 된 거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파가지고 이게. 올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어, 근데 물어보니까. 벽에다 썼지. 벽에다 써가지고 쫙. 야, 엄마, 너 어떻게 했어?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러고 그 다음에
너 천운이다, 천운이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사고 때문에 굉장히 댄디한 느낌이 들었다는 건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흉터가 많으니까요. 예. 목폴라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목폴라를 많이 입고 다니니까. 그렇죠, 이제. 왠지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지적인 경우. 아, 그런 분이 예전 그 드라마를 기억하고 보니까. 맞아. 목폴라 같은 걸 많이 하신 거예요? 무지 많이 입었어요, 목폴라를. 아, 원래대로는 목폴라 그렇게 안 입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제 여기가 많았던 게 다 흉터니까. 그걸 가리려고. 가리느라고. 자, 이번에는 우리 또. 기두 씨. 기두 씨는 어떤 분야에서 최강입니까? 네, 저는 뭐, 최강 네. 산전 부전 납니다. 뭐, 이렇게. 아. 왜냐면 아무래도 저기. 또 무명이 길어서 그런지 아르바이트를 또 많이 하셨구나. 많이 할 시간이 또 충분했고. 어떤 아르바이트 좀 하셨어요? 뭐 우유 배달부터 뭐 호프집, 돈가스집, 뭐 냉동창고, 뭐 옥동 포장, 뭐 은갈치, 뭐 수영장에서도 알바. 수영장에서는 어떤 알바를 하셨어요? 수영장에서는 라면 스프 하는 거. 수영장에서 라면 스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미리 사람들이 이렇게 점심시간 때 많이 물린 분비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를 미리 다 뜯어놔요. 네, 그러니까 몇백 개씩 뜯어놓고 이제 그 물만 벗어 드릴 수 있게. 드릴 수 있게. 네, 그런 거. 타이어 교체. 네, 자전거도 체인 갈아주는 거나 뭐 이런 거 고치는 거 해서 그런 것도 했었고. 아, 기술이 좀 있으신가 봐요, 타이어 체인. 아니요, 가서 다 배운 거죠. 옥동 포장은 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명절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많이 나가는데 세트 포장. 뭐, 6개 들어갈 때 있고, 8개 들어갈 때 가격에 따른. 그런 거 이제 포장을 손에 익으면은 저도 진짜 놀랬어요. 왜요? 손이 익으니까 저도 그때는 말하면서도 이 포장이 딱딱딱딱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 아니, 그 전단지 알바를 하면서 메소드 연기를 했다는 건 뭔가요? 제가 숙명여대 쪽에서 제가 족발 그 전단을 돌렸던 게 기억이 좀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일을 하면, 제가 제일 처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냥 주시는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맡겼으니까 그분도 장사가 잘 돼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시간이 저는 1시간 반, 2시간이면 끝날 거를 저는 3시간 반, 4시간까지 했었어요. 뭐 붙이면 되는데 근데 벨 누르고 드리고 네. 그리고 지나가신 분한테 저희 친형이 하는데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의 표정을 그 지금 연기가 그때 다 나온 거. 우리 친형이 하는 가게인데. 네, 친형. 그러니까 이렇게만 줘도 되게 그냥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표정들이 지금 연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멘트 뭐라고 하면서? 친형이 지금 족발집을 차렸는데 정말 힘들게 해서 한 거다. 지금 나 지금 옥돔인 줄 알았어. 죄송한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전단지 돌리는 것만 다 전화가 왔어요. 형이한테. 뭐라고? 어떻게 했길래 연락이 많이 와. 네 쪽이 동네가. 그러시고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일처럼 하니까 이렇게 그냥. 네. 수빈 씨도 어떤 분야 최고입니까? 저요. 저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최강 재주꾼이다. 네. 재주꾼이다. 재주꾼이다. 수빈 씨는 어떤 재주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거를 많이 하시는구나.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옛날에 가야금도 했었었고 말 나온 거 가야금 가야금 한번 봅시다. 아 진짜 한번 해. 아니 네. 할게요. 아 참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좋다. 참가 노래. 이제 저 제대격 한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갑잔치. 야 좋다. 잘한다. 아 가야금 소리 참 듣기 좋네요. 수빈 씨. 정말 멋있다. 이제 저. 자 오늘 저 뭐 네 분과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말이죠. 좀 더 좀 솔직한 마음을 좀 듣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투가 사랑하는 코너죠. 예. 자 고경표 씨부터 한번. 고경표 씨 가봅니다. 네. 동시에 부르면 누구에게 살려고 할 것인가? 박보검, 유재석. 하나, 둘, 셋. 유재석. 야. 야. 나한테 달려온다고요? 예예예 예, 예, 그럼요. 야. 아니 보검 씨는 이거 조금. 예. 네. 다음에 달려갑니다. 아, 고민을 1도 안 했어. 오케이, 다음 또 갑니다. 아들로 태어난다면, 부자 박명수, 가난한 유재석. 하나, 둘, 셋. 가난한 유재석. 아니, 고민하면 초기라고 해.
아니 왜냐면 왜냐면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정말 네.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네. 언젠가 또 돈은 또 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되게 열심히 사세요. 그럼 반대 궁금한 가난한 방명수입니까? 부자 좀 유재석. 아, 그거 걸로 다시 한번. 가난한 방명수 부자 유재석. 하나 둘 셋. 부자 유재석. 부자 유재석. 다이어트 할 때 자극되는 건 입금 굴욕 사진. 하나, 둘, 셋. 굴욕 사진. 아, 오늘 많이 자극되셨겠네요. 아, 이게 또 한바탕 또 끌어올릴 것 같아요. 거기도 있어요. 네. 여기 나가면 또 한바탕 돌아요. 네. 한바탕 분들도 알게 되고. 네. 둘 중에 사귄다면. 어. 엄연경 최수빈. 어. 하나, 둘, 셋. 셋. 학교 선배야, 후배. 선배냐 후배냐. 어.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어? 둘 중에 상인다면 최수빈, 엄연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수빈. 아, 아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작품을 이해. 네, 아 너무 매력 있으시고 좋은 미인이세요? 예, 예. 진짜 아니, 미인. 작품을 같이 하니까 작품을 또 같이 했었다라면 또 답이 네네. 근데 화가 여기가 엄청 들려. 화 나는 거 알아요. 최수빈 씨 갑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배우신 거예요. 실제로 설렌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근데 이게 실제 감정이랑 연기할 때 느끼는 감정이랑 약간 결이 다르지. 응. 실제로 설렜던 적이라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배우들이랑 할 때 사적으로는 그냥 정말 서스름 없이 친한 친구들인데 감정을 몰입해서 하면 정말 심장이 뛰고 막 말도 더듬게 되고 뭐 만약에 키스신이라도 있으면 이상하게 되게 묘하게 어렵더라고요. 더 네. 심쿵했던 상대는 박보검, 윤중상. 하나, 둘, 셋! 윤중상. 왜냐면은 보검 오빠랑은 짝사랑이었고 균상 오빠랑은 같이 사랑하는 역할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본인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은 박보검, 윤중상. 하나, 둘, 셋! 박보검. 근데 박보검 씨는 어떤 면이 이상형이에요?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 윤규상 씨는 뭐예요? 아니, 윤규상 씨는 이건 바로 내주세요. 윤규상 오빠 잘생겼죠. 너무 멋있죠. 네, 아니, 사실 둘 다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박보검 오빠... 둘 다 너무 좋아요, 저는. 아, 그래요? 갑자기 여기 빨리 들어오셨네. 늦었어요. 자, 뭐 저희가 뭐 이제 재미삼아 한 거니까요. 그럼요.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저 웃음 배달꾼 특집 네 분과 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저 진짜 드라마 또 최강 배달꾼. 네. 우리 또 진짜 많은 분들의 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또 진짜 열심히 또 촬영들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 많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손은재덕 씨. 오늘 또 함께 하시는 고경표 씨, 최수빈 씨, 우리 또 기두 씨 오늘 처음 보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끝나고 확인하시네. 전화번호 변환도 하고. 이제 드라마 이제 또 새로. 예, 네, 저는 이제 쭉 오늘 저 두 분을 이렇게 우리 후배들 마주 보니까 너무 닮았어요. 너무 이렇게 보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두 분의 이 모습과 같이 대박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전설의 조동아리가 함께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